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피라냐들 있잖아요. 얘네한테 좀 특이한 먹이를 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먹이는 바로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존에 서식하는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쿠거든요. 5m까지 자라는 애인데 제가 새끼를 데려와서 키우다가 지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좀 치이다가 오늘 한 마리가 잘못 맞았는지 죽었더라고요. 지금 형제들은 얘 두 배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너무 못 커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피라루쿠를 한번 요 피라냐한테 줘볼게요. 참고로 얘네 야생에서도 같은 데 살아서 실제 야생에서도 서로 먹고 먹히고 있을 거예요. 여튼 한번 얘를 한번 줘볼게요. 아마 그래도 나름 원래도 먹는 물고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먹이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피라루쿠나 피라냐나 입에 피라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쪽에서 물고기를 피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예, 피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물고기들이 좀 많아요. 아마존 쪽 같은 데 보면. 근데 얘네 배가 아주 붉은 게 이제 진짜 거의 성어를 향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입질을 하죠. 참고로 제가 지금 그냥 줬는데 이 피라루쿠도 비늘이 두꺼워가지고 성어급 피라루쿠는 비늘 한 장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신발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비늘이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얘네가 굉장히 비늘이 단단해요. 그래서 웬만한 물고기들은 잘 뚫지 못하는데 피라냐는 혹시나 뚫을까 해가지고 그냥 지금 통째로 줘봤어요. 손질을 좀 하고 줘도 되긴 하는데 근데 아직은 뭐 별다른 입질이 없네요. 지금 이게 먹이인 줄을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아주 조금씩 대부분부터 물어뜯고 있거든요. 근데 지느러미만 물어뜯기는 것 같고 지금 지느러미 좀 뜯어 먹었는데 비늘을 지금 통째로 뜯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튼튼한 편이긴 한데 좀 지켜보고 안 먹으면은 이제 비늘이 두꺼워서 못 먹으면은 좀 배를 갈라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얘네 냄새가 막 그렇게 안 나고 하면은 물고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안 먹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죠. 근데 지금 물어뜯는 시늉을 하고 있긴 한데 얘네가 그냥은 못 먹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큰 피라루쿠가 아닌데도 비늘이 두꺼워가지고 그냥 못 뜯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꺼내가지고 배를 좀 갈라서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배를 갈라서 생살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못 먹는 것 같으니까 꺼내가지고 배 한번 갈라서 줘볼게요. 쟤 꺼져. 꺼져 이 저리. 근데 지금 피라루쿠 배를 이렇게 갈라서 지금 먹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생각보다 비늘이 엄청 두꺼운데 예상보다도 두꺼워요. 근데 이렇게 좀 잘린 흔적이 있으면은 이때부터 냄새도 나고 해서 피라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먹을 거예요. 어우씨, 지금 여기 피가 튀었는데 어우! 이렇게 배를 갈랜 상태로 넣어보고 한번 더 지켜볼게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어지간해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피라냐들이 아까 손을 집어넣었더니 겁이 지금 많아져가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안 먹어요. 제가 한 2, 3분 정도 지켜봤는데 안 먹어서 좀 얘네가 겁 안 먹게 멀리 떨어져서 지금 확대해서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들 지금 좀 떨어지니까 확실히 좀 잘 먹네요.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가까이 보이니까 입질도 안 해요. 그래도 배는 고픈지 지금 피라루쿠 주변에 얼쩡거리는데 지금 배 자른 부분들을 지금 조금 뜯어먹기 시작했거든요. 얘네가 이 피라냐랑 고기가 좀 겁이 많은데 무리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한 마리가 물어뜯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른 애들도 막 껴가지고 물어뜯어요. 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른 애들이 뭘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를 타가지고 막 같이 공격하거든요. 먹이도 안 먹던 것도 다른 애들이 먹으면 막 분위기 타서 같이 막 공격하고 먹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한 마리가 먹기 시작하니까 막 모여서 물어뜯기 시작했죠. 네, 지금 보면은 무난무난하게 뜯어 먹고 있거든요.
안에 내장들 다 파먹고 지금 안에 있는 살코기를 조금씩 뜯어먹고 있는데 얘네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막 대단한 먹이 받는 게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정도로 그냥 먹는 고기라.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던 거지 제가 지금 얘네한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찍고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먹이를 안 먹어서 아마 좀 지금 여기서 가까이 걸어가면은 또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이 겁쟁이 고기들이 지금 보면은 다 눈치 보면서 갑자기 안 먹죠. 이 고기가 이렇게 겁도 많고 눈치도 많아요. 제가 가까이 오니까 지금 먹이를 안 먹잖아요. 도망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먹이를 안 먹어요. 근데 안에 살 많이 파먹었네요. 이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눈치 보다가 한 30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냅두면 또 먹이를 먹어요. 이제 식욕이 있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아 근데 좀 깨끗한 화질로 찍으려면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쟤들 저러니까 뭘 찍을 수가 없네요. 겁이 너무 많아요 이 고기가. 진짜 영화가 이미지를 다 버려놨는데 이 고기가 막 그 사람만 이제 보면은 막 공격하고 이제 그런 고기가 아니라 그냥 좀 겁쟁이에요. 그냥 겁쟁인 정도가 아니라 성격도 엄청나게 예민하고 눈치도 빠르고 눈치도 많이 보고 지금 진짜 그냥 가까이만 가니까 먹이를 안 먹잖아요. 근데 또 떨어지니까 이렇게 먹이도 또 먹고 게다가 이거 지금 제가 영상 찍으려고 좀 굶긴 상태인데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먹지를 않아요. 이 고기가 원산지에 너무 그 얘네 공격할 때 얘가 나름 이빨이 엄청 날카롭잖아요. 그냥 저거만 막 물어 뜯으면은 다 이제 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얘네 원산지에 얘네 카운터 치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얘네가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이제 그냥 물어봤더니 잠깐 물어봤더니 전기뱀장어예요. 아니면은 꼬리를 물어봤는데 얘네 천적인 울프핏이에요. 뭐 독 있는 물고기도 있고 성질이 모 같은 물고기도 있고 워낙 이제 얘네가 방심하다가 얘네를 역관광시키는 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얘네가 먹을 때 되게 신중해요. 게다가 우선 몰려다니는 물고기라 이런 몰려다니는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거든요. 막 사나운 물고기들이 몇백 몇천 마리 몰려다니질 않아요.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근데 몰려다닐수록 기본적으로 물고기들이 겁이 많아서 여튼 얘네는 이제 영화에서는 이미지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겁쟁이 고기고 그냥 먹이도 그냥 이 정도예요. 뭐 되게 막 그 살벌하게 먹지도 않고. 참고로 리버 몬스터 같은 그 이제 유명 다큐멘터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제레미 웨이드라고 이제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그 피라냐 이제 잔뜩 들어있는 수조에 몸 들어 이제 반스 차림으로 들어갔나 아무튼 그 몸 그 옷 같은 거 다 벗고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진짜 위험한 애들이었으면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갔겠죠. 실제로 원산지에서 진짜 위험한 피라냐는 좀 따로 있는데 이런 거 말고 한 마리씩 다니는 피라냐가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독립성도 강하고 얘네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걔네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런 피라냐들이 위험해요. 그 한 마리씩 다니는 피라냐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면 여기 지금 청소 물고기도 넣어놨는데 이게 비파라는 애거든요. 그냥 저렇게 벽면 청소하는 애인데 저런 애도 딱히 안 건드려요. 그 상성이 있어요. 뭐 금붕어 같은 거 넣으면 당연히 잡아먹을 텐데 그 피라냐한테 안 먹히는 물고기 종류도 있고 참고로 뭐 블랙고스트처럼 납작한 물고기들 넣으면은 얘네가 물 각도 잘 안 나오고 인지를 못해서 그런 애들도 잘 안 잡아먹어요. 근데 피라냐 이쁘지 않나요? 그냥 관상어예요 얘는. 저 배가 굉장히 붉어져서 그 레드벨리 피라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는 나텔이라고 안 하고 보면은 잘하면 잘할수록 몸에 그 금박이 박히면서 굉장히 이뻐요. 무슨 관상어 같아요.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수입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일반 매니아분들이나 사육자분들은 이제 거의 만나보실 일이 없는 고기인데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되죠. 아쿠아리움 가시면은 얘네가 제일 많아요. 이거 말고 다른 종류들도 있는데 잘 몰려다니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고 또 성격이 좀 더 사납거나 이제 좀 사육에 부적합해가지고 아쿠아리움에서는 보통 요 나텔이라는 물고기를 제일 많이 키워요. 근데 뭐 거의 지금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 더 찍어도 뭐 이제 그렇게 특별한 장면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 피라루코 꺼내서 어떻게 먹었는지 다 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밥 먹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우선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꺼내봅시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먹는다고요. 저 안 먹은 척을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안 먹었어요 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죠. 오 지금 배를 진짜 많이 뜯어먹었거든요. 근데 비늘은 거의 건들지도 못하네요. 얘들아 저기 가볼래? 가봐. 아이씨 옷이 잠기네. 저기 가봐. 가봐 방해되니까.
이게 뭐야? 안에 지금 살을 다 파먹거든요. 근데 이 피라루코도 비늘이 단단해가지고 얘네가 뭐 그렇게 비늘 부분은 못 걷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잘라놓은 그 배 단면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만 파먹은 거지 그 요 머리뼈나 단단한 머리뼈나 이런 데는 거의 상처를 못 줬거든요. 해봤자 요런 얇은 부분이나 좀 건들고. 피라나도 이제 이빨 절삭력이 강해가지고 워낙 좀 사기적인 이빨이잖아요. 절삭력이 강해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못 이길 것 같은 이미지인데 얘네가 살고 있는 아마존에서는 이 피라냐가 완전 바글바글하다 보니까 얘네한테 대응이 되거나 뭐 쉽게 안 당하는 애들만 살아남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잡아먹히는 수보다 번식을 더 하는 게 더 많다던가. 여튼 뭐 그런 식이라 그렇게 쉽게 당하질 않아요. 여튼 피라로코도 비늘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배 부분만 뜯어먹고 지금 보면은 꼬리 쪽은 건들지도 않았죠. 이거는 얘 동족한테 쳐맞은 거고. 여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먹지도 않았네요. 이거 칸디로나 줄걸. 이제 아쉽네요 좀. 여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보이는 피라냐들한테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쿠를 먹이로 한번 줘보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거 먹일 일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담을 하는데 이렇게 1년만 찍으면은 얘네는 세계 진미나 뭐 진짜 평범한 거 안 먹어본 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먹이를 먹어본 피라냐가 될 것 같아요. 주인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또 물 갈아야겠네요. 이 비닐 떨어진 거 청소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